자, 그래서 우리가 혁신과 트리즘 문제를 보겠습니다. 혁신이란 뭐냐? 파라독스를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있어야 되죠. 도전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정이 있어야지 도전하죠. 어저께 제가 부모님들 얘기 들어봤더니, 아니, 우리 애들이 왜 좋아하는지 몰라도 이 캠프를 가려고 그런다. 세상에 공부가 재미있다는 얘기는 우리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들이 가서 놀고 있구나. 그래서 와서 보니까 놀지 않죠? 열정을 가지고 몰입합니다. 창조를 하고 뭐 기술을 발명 이런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이죠. 혁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혁신이냐. 자,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성공한 기업들이 IBM, 도요다, 소니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공하는 기업들이 계속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인가 보면은 이 친구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인더스트리를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형 컴퓨터 시절을 제패했던 친구들이 그 다음 미니컴에서 죽고, 미니컴을 제패했던 친구들이 PC에 죽고, PC에서 제패했던 친구들이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큰 컴퓨터 잘 만든 애들은 작은 거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사라집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혁신, 변화해야 될 혁신, 새로운 패러독스가 생길 때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건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대형 컴퓨터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컴퓨터에 모든 게 집중돼요. CPU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PU가 중요하다 보니까 CPU를 아끼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분산해서 써요. CPU 하나 가지고 여럿이 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냐, 여러분들 노트북 안에는 CPU가 몇 개 들었는지 아세요? 최소한 듀얼코어는 다 들어있죠. 듀얼코어, 쿼드코어, 예? 아, 셀러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 자, 여튼 셀러론도 듀얼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한 명이 몇 개의 CPU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벌써 달라지는 거죠. 이런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과정들에서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변화할 것이냐 도태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혁신적인 창조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업들은 늘 부딪히는 문제가 매일매일 작은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세상에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게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PC에 앉아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PC를 안 쓰기 시작해요. 하고 이제는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가서인가 놀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PC에서 가졌던 그러한 비교 우위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게임 산업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게임 업체들이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세계 게임의 1위 판도가 확 바뀌고 있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혁신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한데 혁신이 항상 좋은 거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항상 되는 거냐. 제가 한번 뭐 물어볼까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봤어요? 네. 아이디어 사업 확률은 0.7%. 99.3%는 어디로 가?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우리가 사장님들한테 엘리베이터 피치를 했어요. 우리 이기 친구들은 이제 오늘 엘리베이터 피치를 했습니다. 사장님들은 그 100개를 들으면 99.7개는 어디로 가는지, 한 개는 어디로 가냐? 그냥 이제 먹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99.3%는 안 하고 정말 성공하는 0.7%만 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돌연변이와 똑같이 대부분 아이디어는 쓸모가 없지만은 0.7%의 쓸모있는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0.7%의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게 바로 혁신은 이제 이런 건데, 이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혁신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혁신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혁신한 사람은 첫 번째,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으면 뭐 창조성이 없죠.
근데 그런 창조적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드리머라고 부릅니다. 이 드리머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들이 드리머들입니다. 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본하면은 뭐 새로운 아이디어 없이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챌린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죠. 우리는 혁신적 창조성과 도전, 그래서 창조적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이런 혁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 혁신이 다 성공하지 않지만 혁신이 있어야지 기업이 살아남고 세상을 바꿔나간다. 그런데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누군가 창조적 도전을 해야 되더라. 여기까지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도전은 100% 성공하지 않는다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도전은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전이란 것은 그 안에는 반드시 실패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트리지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100% 성공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되죠. 100% 성공할 것만 만들려고 하면 별로 만들 게 없습니다. 그러려면 쉬운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난이도가 낮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은 실패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실패란 거에 대해서 이 창조적 사회로 가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실패가 나쁜 거냐? 자, 여러분, 실패가 나빠요? 조금요. 조금. 실패는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게 좋으냐? 실패는 진화와 적응의 과정입니다. 우리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하듯이 진화와 적응의 과정이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실패가 왜 가치가 있느냐? 한 명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실패한 거. 그러니까 부분이 실패한 걸 통해서 전체가 혁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조직이라 하면 항상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자, 그러면은 실패에 대한 지원이 바로 조직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조직의 역량이라는 건 얼만큼 실패에 지원하느냐.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요. 온갖 보살핌을 통해 가지고 애들이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학습한 거냐 하면은 부모님들이 학습한 거예요. 학생들이 학습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과연 정말 학습이 뭔가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실패란 것은 우리가 학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학생들이 좋다. 이제는 실패에 지원을 한다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하겠다. 학교도 안 가겠다. 나는 게임의 대가가 되겠다. 이렇게 뭐 열심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실패를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전을 한 실패는 지원을 해요.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는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안 됐다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 대한 실패란 건 뭐냐? PC는 늘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있는 PC가 제대로 다 작동을 안 해요. 이런 건 뭐냐면 경기에 대한 실패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실패는 지원하지 않는 거고 도전에 의한 실패는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도전에 대한 실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물어봅니다. 저는 옛날에 사업을 할 때 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회사는 난장판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래서 그 배운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건 지원하는 거고 배운 게 없다면 생각하면 지원 안 한 거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실패는 하지 않는다. 뭐 그림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패란 건 뭐냐? 학습이에요. 늘 우리가 부분의 실패, 부분이 실패해야지 전체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의 옛날 소련 때 지금 러시아이잖아요. 갔더니 이 친구들이 아니 너희 나라는 기업이 망한다면서 망하지. 기업이 망하면 뭐 사람들도 뭐 저기 실업자가 되고 그러지. 그러면 문제 있지 않냐. 우리 소련은 기업이 안 망해. 모든 기업이 잘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련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기업이 안 망하면 국가가 망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나는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 조금 더 쉬운 비유를 하면은 우리 몸속은 우리 몸은 100조개 세포가 있다 그랬죠. 자, 100조개 세포 중에서 어느 날 한 놈이 나는 100조개 세포 다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면 죽어줍니다, 이놈들이. 그래서 다 제때까지 하면 죽는 게 우리 몸의 세포들이에요. 근데 세포 한 놈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겠다. 그런 세포를 뭐라고 그러죠? 암세포죠. 죽어도 안 죽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느냐? 사람이 죽어요. 만약에 인류가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가 망하죠. 예, 지구가 망합니다. 그래서 부분이 죽어야 되고 이 전체적인 복잡계의 창발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서 늘 우리는 학습을 하고 진화를 해야 돼요. 학습과 진화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분의 실패가 필요하고 부분의 실패로부터 혁신을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죠.